몸 좀 어때? 아, 저 좀 이따가 의무실 가보려고요. 이거 언제부터 이래? 아, 이거 어제부터요. 지난주에 외부병원 가서 검사받은 건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요. 그냥 또 별 얘기 못 들었어요. 저 다음 주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형 말대로 꼭 큰 병원 가볼게요. 출소 전에 죽으면. 의무실에다 오늘 병원 좀 보내달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땄어요. 맛있게 먹어요, 형. 갈게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아, 갑자기 배가 아프고요. 토하고 설사했어요. 누워보실래요? 네. 아프세요? 아니요, 그... 아, 근데 그 손에 이런 게... 가려워요? 아니요, 아파요. 좀 뜨겁고. 열 좀 재볼게요. 열이 좀 있네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열은 좀 됐어요. 내려오실게요. 외부 병원에서 피검사랑 엑스레이 여러 가지 검사한 적이 있네요. 아, 검사 결과 나왔어요? 네. 근데 별 이상 없어요. 아. 일단 항생제랑 해열제 처방해 드릴게요. 예. 아. 이거 선생님 거 맞죠? 아까 운동장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 맞아요. 고마워요. 근데 그런 건 어디서 사요? 아, 저 다음 주에 출소하거든요. 누나를 몇 년 만에 보는데 팔찌 하나 사주고 싶어서요. 쇼핑몰 같은 데 가봐요. 다 팔 거예요. 아, 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네. 열 내릴 때까지 누워있다 가세요. 그리고 출소하면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네, 그러려고요. 고맙습니다. 고기 있네. 야, 밥 먹자. 야, 밥 먹자. 일어나. 밥 먹어. 같이 먹자. 아, 이게 대포를 하네. 야. 야. 아이고, 아! 어이구, 아! 여기.
잠깐만 눈 좀 볼게. 야, 어디가 문제야? 어? 땀이 전혀 나질 않아. 일곱 불렀어. 잘했어. 아니야. 뭐? 119가 아니라고. 119가 아니라니 그게 뭔 소리야? 강시영. 누구? 강시영 선생님 불러요. 지금 당장. 뭔데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데요? 저 환자 데리고 병원 가요. 환자한테 병원 절망이고 의사는 희망이에요. 그 희망 잡아버릴 거예요? 혈압 130에 90, 레이트 50, 멘탈 스토퍼입니다. 자바로우 있지만 불규칙하고요. 같은 당직 신세네요. 바이탈 체크하고 IV 잡고 누말셀 라인 연결하세요. 선생님, 신장이요. 빨리 신장 상태부터 체크해야 돼요. 진단명도 말했어요? 짐작가는 진단명이 뭐래요? 저 잠시. 삼촌. 신장 체크했어요? 네, 했어요. 결과는? 유해 결과 프로테인 4 포지티브예요. 좋아요. 키드니 바이옵시 시작해요. 잠깐만요. 네. 생각하고 있는 병명이 뭐예요? 말해도 안 믿을걸요. 사지에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혈관 각화종. 시력과 상관없는 각막 혼탁. 땀이 전혀 나지 않아. 땀이 전혀 나지 않는 난히드로시스. TIA, 즉 일과성 허혈발작. 거기다 최근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복통 증상까지. 따라서 진단은 파브리 디지즈. 저 다음 주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형 말대로 꼭 큰 병원 가볼게요. 출소 전에 죽으면. 오늘이에요. D-Day. 말았어? 서둘러. 자격증 나왔어? 아이, 그럼요. 나왔죠. 여기서 열심히 직업 훈련 받은 보람이 있네. 나가서 바로 바리스타 해도 되겠다. 형, 저 취업하면 커피 마시러 오세요. 제가 나중에 제대로 한번 내려드릴게요. 커피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인데. 내가 뜨거운 걸 못 마시잖아. 진짜. 아니 가끔 보면 어린애 같다니까? 뜨거운 거 못 먹어. 매운 거 못 먹어. 제대로인데? 다행이다. 그런데 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건데? 형이 처음이라서요. 처음? 무슨 처음? 제가 아프다고 할 때 꾀병이라고 안 한 사람 형이 처음이에요. 우리 엄마도 늘 아팠는데 맨날 꾀병이라고 아빠한테 엄청 구박만 받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문 좀 열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5353이 병실에서 없어졌답니다. 없어지다니요. 빨리요. 빨리 찾아요, 빨리.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시저가 와서 잠깐 수갑을 풀었는데 교도관이 자리 비운 사이 없었어요. 지금 없어요. 화장실에도 없고 다른 병실에도 없어요. 보안실 가서 CCTV 돌려보고 밖에도 찾아봐. 그 방으로 멀리 못 가실 거야. 빨리. 예, 빨리. 들린다고요? 뭐가요? 뭐가 들려요? 엄마 목소리. 엄마 목소리가 들려. 박정부 환자! 박정부 환자! 박정부 씨! 박정부 환자! ERT 치료제예요.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서 전원하는 병원에 전달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바로 ERT 치료 시작해야 돼요. 환자, 파블이 맞아요. 지브라바디가 없다고요? 몇 번을 말합니까? 드물지만 생검 부위에 따라 지브라바디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요? 6238이 그래요? 이봐요, 제정신이에요? 아니, 면허 취소된 의사 말만 믿고 뭐? 파블이가 확실해? 나가세요. 나가요, 당장! 말로만 듣던 이유준 선생님? 누구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6238입니다. 환자 이송시키세요. 무슨 짓이에요? 당신 의사 아니잖아! 무면허 의료 행위는 불법인 거 몰라요?
강시영 선생은 의사 맞죠? 네. 저 의사 맞아요.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어떻게요? 더구나 타병원 의료 행위는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환자는 계속 고통받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해서 고통받는 겁니다. 선생님! 형님 되는 거입니다. 정무야! 아버지, 정보야. 너 가시 제2지경인데, 이놈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하긴 네가 왜 죄송해. 내가 죄가 많아, 그랬지. 신장 투석 받는 중이시라며. 선생님, 제발 우리 자식만도 좀 살려주세요. 이놈들을 보낼까 봐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지혜미 씨 누나들처럼 병명도 모르고 갈까봐 그게 더 무섭습니다. 도대체 이 병이 뭐길래 이렇게 가혹하단 말입니까,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형님 분 신장 생각해보세요. 바로 보일 겁니다. 주문하신 핸드드립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형! 안녕, 5353. 아니, 형! 아니, 뭐예요? 언제 왔어요? 형! 잘 지내셨어요, 박정구 씨? 어, 안녕하세요. 아, 형! 아, 이게 오랜만이에요, 두분. 잘 지냈어요? 야, 얼굴 좋아 보인다. 그래요? 어? 얼굴 좀 좋아졌어요?